중량 같은 경우 밑에 자 10kg부터 20kg까지 올라가면서 15회 이상씩 실시하는 방법으로 다시 역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전근개 쪽이나 극상근 쪽 이상 있다, 어깨 통증 있다, 그런 분들 이런 거 좀 지양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없으시면은 하시면서 땡기는 거, 컬이랑 여기서 하는 체어 딥스 3주까지,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제 어깨까지, 원초 이제 단관절, 원초 이제도 레터럴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돌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컬을 할 때는 너무 멀리서 당겨오게 되면 이 하단에서 자극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붙어서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키 큰 분들은 이게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위치 조절 잘 하셔가지고 약간 밑에서 당겨서 끝에까지 수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바로 자 3두는 치어 딥스. 자 팔꿈치를 좀 모으고 자 내려오고 한 번 승리. 하나 둘, 약간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셋 이런 느낌으로, 넷 하사 하사 일곱 여덟, 어깨 높게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셋 일곱 여덟, 부대신 확실하게 수축. 열 하나.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어깨가 아프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말고, 적당히 아프다 그러면서 열 구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통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돌려보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마치고, 원래 인터벌을 하는데 제가 이제 햄스트링이 좀 안 좋은 상태라서 5분 페이스로, 1km 5분 페이스로 2km만 뛰고 운동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